gotta get up. Hey, hey,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 인기 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와우, 러브게임에서 컴백하자마자 부릉부릉 부르니 부릉부릉 달려온 위클리입니다. 1년 7개월 만에 컴백이라서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뽐내고 있는 위클리. 오늘은요, 위클리의 고양이 먼데이, 강아지 소은, 그리고 토끼 지안 세 분과 함께합니다. 와! 자, 어서오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우리 개인 인사 귀엽게 막내부터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위클리 막내. 하지만 위클리 막내는 아닌, 그렇죠, 위클리 지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댄스 반장 소은입니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데이데이먼 데이입니다. 이야. 진짜 너무 오랜만에 러브게임 찾아보셔가지고. 와, 우리 손지안씨는 그죠? 네. 어떻게 면데이씨 오면서 조언이라든지 뭐 프로그램에 관련된 얘기 들은 거 있어요? 아이쿠. 아, 저희가 셋 다 입 벌리고 자고. 아이쿠. 아주 죄송합니다. 숙면을 취하고. 아, 네. 아, 그래서 컨디션 관리를 했다고, 예, 생각해 주시면. 네. 아, 알겠습니다. 사실 컨디션 중요하거든요. 아, 네. 예. 아, 하지만 익히 들었습니다. 다들 너무, 아, 너무 재밌고 너무 잘해 주신다고. 아, 그래요. 네. 예전부터 또 뭐 위클리에 대한 애정이 또 각별했기 때문에 오늘 또 열심히 브룸브룸 달려봅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고 위클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브룸브룸. 제목이 반복되잖아요. 네. 이런 곡들만 골라봤는데요. 추억의 명곡과 또 요즘에는 이런 음악들이 어떤 곡들이 있는지. 뭐 쏘리 쏘리 뭐 예를 들면, 예, 그런 거 허쉬 허쉬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제목이 반복되는. 네. 그래서 먼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부터 시작할게요. 오! 건강미의 대명사. 네. 시스타의 데뷔곡이죠. 푸시푸시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7위 차지했습니다. 와우. 추억의 명곡입니다. 아, 네. 시스타 소은 씨가 시스타 또 너무 좋아해서 춤을 또 정확하게 안무를 기억하고 있고. 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지안 씨도 다 기억을 하고. 네, 너무나 맞죠. 유명한 안무였기 맞아, 때문에. 맞아, 맞아요. 푸시푸시 시스타 하면 건강미죠 또. 네. 네. 우리 먼데이 씨가 운동에 진심인데. 네. 활동기에는 운동을 할 수 있나요? 사실 저희가 활동이 그러니까 하루에 일과가 끝나면, 네, 헬스장이 닫아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활동할 때는 절대 할 수가 없고. 맞아요. 이제 비활동기에 계속해서 이제 운동의 진심이라 뭐 여러 가지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혹시 두 분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운동 있나요? 저는 사실 배드민턴을 정말 두 분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유는요? 일단 이렇게 상대가 필요한 운동이기도 하지만, 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칼로리 소모가 가장 잘 되는 운동이라 생각을 해서. 이게 사실 그리고 실력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소은 씨랑 했는데, 네, 실력이 조금, 네,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더 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아, 그래요? 확실히, 네, 칼로리 소모가 더 잘 되는. 아니 우리 근데 댄스 반장은 사실 댄스에도 칼로리가 엄청나게 소모되는데. 맞아요. 굳이 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먼데이랑 운동하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요. 네, 바람 맞아요. 부는 날에 배드민턴을, 네, 먼데이랑 치면 그렇게 웃겨요. 아, 예. 아,
거의 뭐 제정신 아니겠는데요. 네. 바람 부는 날 배드민턴을 추천한다. 네. 아, 특이합니다. 특이합니다. 자, 시스타 효린 씨도 그렇고 소유 씨도 그렇고 드라마 OST 여왕입니다. 정말 네. 많은 곡들을 불렀는데 이번에 우리 위클리가 힘센 여자 강남순 OST를 불렀습니다. 맞아요. 아싸. 이 드라마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OST 처음에 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또 녹음할 때 어땠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사실 힘센 여자 도봉순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다 그래서 그 드라마 재밌게 본 분들이 네. 이것도 보는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일단 강남순인 걸 처음 알았고 그렇죠. 오, 맞아요. 근데 이걸 제가 먼저 알았다는 사실 너무 뿌듯하고 내가 그렇죠. 어떻게 나 완전 힘센 여자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어, 힘센 여자. 아, 왜냐면 미리 그 스포를 받은 네. 거니까. 아, 맞아요. 네. 맞아. 그래서 강남순이 좀 새롭게 다가오긴 했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녹음할 때는 어땠습니까? 예, 위클리 녹음할 때랑은 음악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서, 그쵸? 네. 예. 좀 그래도 음악 녹음이 되게 빨리 끝난 편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멤버들이 생각보다 엄청 소화를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또 안 불러본 느낌이기도 했고 네. 새롭기도 했고 맞아요. 보통은 본인들 앨범보다 예, OST가 다 빨리 끝난다고 많은 팀들이 아, 많은 네. 팀들이 와서 얘기해주고 네. 왔어요. 맞아요. 한 번 더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즐겼습니다, 여러분. 네. I Wanna Fly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사랑해주세요. 혹시 드라마 보다가 내 목소리 나온 거 직접 근데 이제 어때요 그 느낌이? 아니 제가 글쎄. 네. 그게 언제 음원이 발표가 된다 이런 얘기도 안 듣고 있었고 항상 강남순을 이제 그 본방사수를 네. 하면서 네. 언제 나올까? 그치. 언제 나올까? 왜냐면 미리 공개를 네. 안 해요. 왜냐면 편집돼 넣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녹음한 지 좀 많이 오래됐었어. 네. 노래를 살짝 기억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조아 목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우리 막내 우리 막내. 네. 그래서 혹시 위클리 조아신가? 혹시 보면서 하다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게 우리 노래였구나. 맞아요. 맞아. 그 정도로 네. 오래 있다가 네, 맞아요. 그럼 어때 먼데이 씨 목소리 이렇게 싹 나올 때 어땠어요? 어머 저도 힘 세지는 줄 알았다.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맞아요. 그게 네. 정말 짜릿한 경험이라니까요. 아, 예, 음방에서는 느낄 수 없는 네, 것도 또. 새로운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송 7위 공개합니다. 어머 우리 곡이 너무 좋다. 위클리 곡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7개월 만에 나왔다는 곡 아니에요? 네 부름부름 위클리 시동 켰습니다. 어서 모여서 위클리의 힘찬 도약을 응원해줬어요. 네. 에너제틱한 노래로 돌아온 위클리의 부름부름이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가 이번에 단발로 파격 변신하면서 네. 와, 정말 팀 작가 이 전체 느낌을 다르게 만든 와. 네. 정말요? 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물어봤잖아요. 맞아요. 이게 본인의 아이디어인지 맞아요. 회사의 아이디어인지 맞아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 그 정말 그 소은 씨의 그 댄스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 정도 폭발적 반응이었나요? 아니면 어땠어요? 주변에서 뭐 멤버들이나 팬분들 반응 어땠어요? 멤버들 그리고 회사분들이 아 진짜 신의 한 수다. 맞아요. 라고 해주셔가지고. 그쵸. 맞아, 맞아. 그래서 더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군요. 네, 정말. 다음 앨범 때도 진짜 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먼데이 씨도 이 레드 네. 컬러가 이 동양인이 참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본인 아이디어예요? 회사랑 같이 상의. 이거는 사실 제가 붉은 계열을 안 하고 싶었었거든요. 아니 그래 왜냐면 좀 피하는 컬러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회사에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한 번만 해봐라. 예. 그래서 한 번 했는데 예, 어땠어요? 괜찮네. 생각보다 너무 예뻐서 좀 민망한 거예요. 제가 너무 강경하게 아 노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것 같긴 해요. 좋은 것 같아서 좀 더 진하게 하려고요. 아, 라고 하면서 더 진해진 거거든요. 그래도 본인 마음에 딱 컬러가 나와가지고 너무 아니 그래서 궁금한 거는 그 뭐 양양 이런 바다 쪽에서 네. 이제 또 촬영하고 네. 네. 했잖아요. 네, 예, 그럴 때 이제 이런 거 이제 땀도 많이 나고 예를 들면 음악 방송 할 때도 또 샴푸 네. 할 때도 맞아. 약간 레드는 네, 이게 네. 핏빛으로 그 좀 어려움이 있는데 괜찮으신지. 아 저랑 또 팀에 수진 언니가 네. 있는데 수진 언니 이번에 핑크 머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랑 수진 언니 근데 같은 화장실을 쓰거든요. 어? 저희 무서워. 화장실이 조금 무서워. 머리 붉습니다. 머리카락이 붉습니다. 네. 진짜 자주 염색을 해요. 그쵸. 진짜 자주 해요. 근데 수진 씨는 컬러가 점점 빠지고 있어요. 네. 아, 네. 그게 너무 보여요. 네. 점점 네. 빠지고 있는 게. 근데 이 레드는 그렇게까지 네. 빠진 걸 모르겠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그 우리 하수구 수채 이런 데 보면은 아, 레드 컬러가 막 머리가 빠지는군요. 맞아요. 아. 그 관리 앞으로도 계속 잘 해주시고 레드 다음에도 또 한번 기대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 또 촬영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직 얘기 안 했던 비하인드라든지 뭐 고생을 좀 했던 씬이라든지. 저 너무 기억나는데 네. 양양 바다에서 저희가 네. 막 뛰어노는데 네. 거기서 먼데이가 네. 이거 진짜 최초 공개입니다. 러브게임 네. 최초. 발을 이렇게 딱 찌은 거예요. 아, 그 돌에 막 이렇게 조개 이렇게 다 붙어 네. 있는 거기. 거기 네. 저도 양양을 좋아해서 거기 자주 가는데 아~ 그 거기 맨발로만 또 걷기가 좋은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어요. 네. 또 막 바위 올라가는 게 예쁘다 보니까 네. 네. 올라가다가 이렇게 발을 찧었어. 아우, 네. 찧어가지고 피가 좀 크게 다쳐서 한동안 고생을 진짜 네. 아직까지도 다쳐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 동안. 야 여러분 그 바닷가 가서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특히 맞아요. 그렇게 이제 그 돌이 같이 있는 데는 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맞아요. 아니 이제 활동 끝날 때까지 발이 아파가지고 그게 이제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도 어이구. 지금 거의 다 나아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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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합니다. 거기서는 그럼 응급처치를 막 하셨군요. 네, 아니, 네. 사실 제가 다친 줄 모르고 안 네. 아프더라고요. 오랜만에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네. 신이 더 나가지고 모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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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 아무튼 멤버들이랑 잘 놀고 이제 멤버들 여기 뭐지 그 천막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해서 막 왕 하면서 돌아오는데 뭔가 느낌이 세서 맞아. 발을 보니까 피가 이렇게 묻어있는 거예요. 모래 피가 아. 그래서 막 모래랑 돌이랑 그 근데 상처에 들어가니까. 다 들어가가지고 아. 너무 잔인한가요? 네. 너무 둔하다. 아. 몰랐어요. 너무 곰이야. 그래도 지금도 거의 다 나아서 너무 네. 다행입니다. 아니 수진 씨가 차를 드라이브 운전석에 앉아 있고 우리 지한 씨 뒤에 타 있고 우리 만대 네. 씨 옆에 타 있는데 그때는 맞아요. 좀 안정적이었어요? 운전 사실 네. 수진 언니가 처음 그 면허를 따고 처음 운전하는 그래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네. 사실 수진 언니랑 몬데이 언니랑 운전면허가 둘만 있다 보니까 네. 언니들이 운전하는 차에 너무 타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신났는데 다들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목숨 두 개인 사람만 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신났냐고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뭔가 언니들이 운전을 한다는 그런 거 자체가 너무 멋있기도 아, 하고 예. 되게 네 신나서 그냥 안 무섭고 그냥 되게 즐겼어요? 즐겼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먼데이 씨가 더 네. 유경험자면 운전석을 바꾸지 왜 그렇게 자리를 아, 사실 처음에 예. 그 씬이 제가 운전을 아, 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운전석이 좌측이잖아요. 네. 제가 오른쪽 얼굴을 쓰는 사람이어서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네. 당연히 중요하죠. 이건 작품으로 남는 건데. 아 그럼 수진 씨는? 수진 씨는? 수진 언니는? 둘 다 양쪽 네. 다 비슷해요? 네. 비슷해가지고. 아 여러분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야, 그래서 먼데이 씨가 더 나을 텐데 네. 운전하는 네. 게. 아 이 얼굴 방향 때문에 여러분 바뀌었다는. 네, 맞아요. 아 이런 웃던. 비하인드를 좀 알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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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레드카랑 너무 예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6위 공개할게요. 네, 드라마 최고의 사랑 OST로 큰 사랑을 받았죠. 써니힐의 두근두근이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6위 차지했습니다. 써니힐의 두근두근이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송 6위 공개합니다.
K-POP 최초 동반일 때 동반 전역돌이란 타이틀을 가진 온앤오프의 뷰티풀 뷰티풀이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6위 차지했습니다. 뷰티풀 뷰티풀 흐르고 있습니다. 전주부터 가슴이 설레는 맞아, 정말 너무 좋은 곡입니다. 네. 예. 그 온앤오프가 군행사에서 하이보이를 군복 입고 쳐가지고 맞아. 그 영상 보셨죠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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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선했잖아요.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 댄스 반장 우리 소은 씨가 준 하이보이 정말 너무 맞습니다. 깨끗한 파워를 막 실어가지고 쳤는데 진짜 너무 칭찬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같은 멤버지만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죠? 저는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예. 요즘에 좀 활동하면서 눈여겨보거나 탐나는 안무 좀 있었어요? 혹시 뭐 소은 씨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아니면 본인이 좀 탐냈던 거? 아, 저희 진짜 이클리에만 빠져 있었나 봐요. 아, 오히려 못 봤을 수 있어요. 왜냐면 네. 요즘에 막 다른 사람 거 챌린지 해줘야 되지. 뭐 쉬는 시간에도 쉴 수가 없으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파님들 되게 좋아하는데 드라마 노래 예. 너무 좋더라고요. 그 안무도 예, 탐나죠. 네. 이렇게 하면서 네네네. 탐나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그, 맞아요. 근데 그 안무 탐내는 분들 많아가지고 어머 아마 조만간 많은 분들이 영상 올려주실 것 같아요. 저도 한 게 더 있는데요. 네. 그 위클리의 스윗 드림이라고 스윗 그 드림. 조아, 수진, 먼데이, 소은 네. 이렇게 네 분만 하시는 아, 그 네. 곡이 있는데요. 맞아요. 스윗 드림. 아,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 유닛 나눈 기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오, 지금 어머, 그러고 있습니다. 스윗 드림. 아, 네. 어떻게 본인이 희망한 거예요? 이 유닛은 어떻게? 유닛은 뭔가 희망 은 아니었고 네. 두 곡이 난 있었어요. 있었죠. 스윗 드림이랑 A 플러스라는 네. 곡이 있었는데 네. 뭔가 그 곡의 이미지에 따라서 잘 나눠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또 나는 이게 더 잘 어울린다. 그럼 녹음을 두 개를 다 해보셨어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네, 나눠져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멤버들 다 각자의 곡을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네. 스윗 드림 녹음할 때 어땠습니까? 저는 너무 신나가지고 이 맨 앞에 파트 처음 인트로 파트가 제가 정말 정말 저희 앨범에서 한번 불러보고 싶은 느낌이었어가지고 진짜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좀 물 만난 물고기 물 만난 물고기 느낌으로 네, 신나가지고 녹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좀 전에 뭐 지현 씨가 살짝 언급해줬지만 이 곡도 너무 좋은 곡이라서 맞아요. 수록곡 스윗드림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5위 공개합니다. 오 이거 기억하시네요. 다양한 컨셉을 시도했던 티아라 인디언 컨셉의 야야야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5위 차지했습니다. 오 야야야 이거 네. 아무도 기억나죠. 티아라의 야야야가 네. 있습니다. 자 우리 먼데이 언니께 야자타임 한번 갑시다. 어머어머 야야야 예 그래. 근데 이제 고마운 점을 이번 활동하면서 고마웠던 점을 한번 반모로 남겨주세요. 예. 그래 얘들아 어머 언니가 얘기해줄게. 언니야 이런 기회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아, 그 소은 씨한테도 한마디 남겨주세요. 이럴 때 열심히 하겠네. 네. 그래 소은아 네네네 그래 지민아 네네 그래 데이야 그 항상 이번 활동 때 유독 우리 두 친구들이 친구들이 너무 선생님 분위기를 네. 우리 화목하고 재밌고 신나는 그런 현장으로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또 네. 우리 언니 아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내 얘기를 가장 잘 들어주는 그 친구들로서 어머머머. 이번에도 너무너무 든든하고 힘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다. 사랑해. 손이 왜 이렇게 보이세요 언니? 이것만 공손하게 사랑해. 사랑해 언니.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예, 언제 우리 조아씨하고 지한씨가 이렇게 반말모드 해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한번 야이야이야를 들으면서 네. 네. 근데 또 귀엽네요. 너무 귀여워요. 네, 이렇게 빠르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저희는 자주 말하고 아 그래요 반말해라 뭐가 종종 해요 알겠다
이번 활동도 고생 많았다고 반말 모두 좀 부탁드립니다. 고생했다고. 고생했어. 이번 활동 정말 오랜만에 해서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너무 잘했어. 고마워. 이런 정도 반말이면 뭐 들어도 기분 좋네요. 행복합니다. 진짜 여기가 물 만난 물고기네요. 지금 네. 지한 씨. 감사합니다. 물고기. 네. 키아라 지한 씨하고 아이유 씨가 93년생 동갑내기 지금도 이제 절친으로 예. 네. 서로 이제 방송도 같이 하고 하는데요. 네. 오, 우리 이제 지한 씨가 제이 씨하고 네. 얼마 전에 그 브이로그 네. 맞아요. 저 놀이공원 간 거 네, 봤는데 거기서 네. 제가 보면서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바이킹 타는 네. 건 좀 무섭고 네. 그 대신 이렇게 롤러코스터는 괜찮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요거는 네. 광고 듣고 와서 네.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SBS 라디오 에라웃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너튜브 검색창에 위클리 러브게임 혹은 위클리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앞서서 제가 소은 씨한테 여쭤봤는데 롤러코스터는 괜찮은데 이 바이킹 떨어지는 거 어렵다. 근데 그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롤러코스터도 떨어지잖아요. 뭔가 바이킹은 그 올라가서 그 밑에를 보는 게 네. 너무 그 시간이 길더라고요. 네네. 근데 롤러코스터는 그 밑에를 볼 틈도 없이 빠르게 지나가. 그렇죠. 빨리 떨어지죠. 네. 근데 그래서 확실히 롤러코스터가 저는 더 낫더라고요. 그 오래 보는 것보다 높은 곳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차이를 설명하는데 좀 여쭤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서 티 익스프레스를 타셨잖아요. 네, 좀 웬디짜리 탔어요. 와, 근데 그거 너무 무섭잖아요. 그거랑 네. 락스핀이랑 뭐가 더 무서워요?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일단 티 익스프레스가 훨씬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떨어지는 게 열몇 번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이제 끝났겠지 하면 계속 떨어져요. 너무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보기만 해도 사실 네. 너무 아찔하긴 했습니다. 네. 네. 그 탄 두 분이 대단하더라고요. 제이 씨는 막 즐기고 있는데 두 번 탔어요. 제이는 끝나고 그분은 예. 너무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만약에 두 분이 컨텐츠를 같이 하고 한다면 뭐 어떤 컨텐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얘기 저희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네. 삿포로 같은 여행 온천 여행을 가자 우리. 아니 근데 네. 온천 하기엔 나이가 너무 어리지 않아요? 어때요? 약간 쉬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둘 다 집순이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동갑내기 친구 룸메니까 진짜 한번 꼭 가자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힐링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호텔에서 호캉스나 이제 수영장 수영장을 보통 얘기하거든요 아이돌들이. 아니 근데 이제 온천을 얘기하시는 분이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적지 않아 당황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수영장 콘텐츠는 많으니까 네. 온천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원숭이와 네. 함께. 아 원숭이와 함께. 네. 나중에 기회 되시면 뭐 수영장이 됐든 온천이 됐든 네. 이렇게 힐링 포인트로 호캉스 한번 촬영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여기 이제 지한 씨하고 제이 씨는 우리 보는데 너무 액티브하니까 장난 아니었죠. 네, 너무 이제 반대로 한번 또 힐링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영장에서 춤 한번 우리 댄스 반장. 야, 또 안 돼 온천에서 춤추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뭔지 알죠? 네. 이게 김이 막 나는데. 이제 스모그 효과처럼 스모그 느낌. 네. 진짜 그런 거. 아니 갑자기 생각났는데 요즘에 아무튼 막 유행하는 춤 갑자기 그 생각났는데 슬릭백. 슬릭백. 온천에서 하면 큰일 나지 않을까요? 슬릭백. 그러니까 미끄러져서 안 되고. 근데 혹시 해보셨어요 슬릭백? 오늘도 하다가 왔는데요. 그 돼요? 진짜 딱 한 스텝을 열 번 밟으면 딱 한두 번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편집을 해서 써볼까. 그렇죠. 두 번 된 걸 편집해서. 네. 나중에 호캉스 하시면서 좀 마른 땅에서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꼭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송 5위 공개합니다. 남다른 실력으로 데뷔부터 무대를 찢은 분들이죠. 있지의 달라달라가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5위 차지했습니다.
일주일 달라달라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채령씨가 또 연예계 대표 소식자로 예, 푸땡글스 네. 영상 많이 보셨죠? 네. 네. 위클리에서 대식자 누굽니까? 좀 제일 많이 먹는? 대식자 제희입니다. 제희 제희씨가 에너지가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놀이기구 타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에너지 많이 쓰고 네. 소식자 누구예요? 지한인 것 같아요. 그래요? 비교적 네네 조금 비교적 제가 입이 짧고 예. 약간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조금씩 맞아요. 먹는 걸 좋아해서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먹는 속도는 어때요? 빠른 편이에요? 느린 편이에요? 딱 중간에서 네, 좀 느린 정도인 것 같아요. 아, 요즘에 혹시 소식자로서 아 요거는 네. 내가 먹어보니까 참 맛있었다 좀 그런 거 저한테 좀 추천해 줄 거 있어요? 저희가 요즘에 위클리가 다 같이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찜닭인데 찜닭 그 간장에다가 맞아요. 네 요즘에 근데 찜닭이 정말 맛별로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네. 로제찜닭, 네. 부대찜닭, 시래기찜닭 네. 등등 네. 정말 다양하게 찜닭이 나오는데 너무 지금 호기심 가요. 네. 진짜요? 그 중에서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저한테 어차피 세 개를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그 아 그렇죠. 네. 멤버들의 시래기? 한식을 네. 좋아하신다면 그럼 시래기찜닭 네. 네. 네 시래기찜닭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난 소식자셔가지고 아 그 저는 이게 시래기찜닭이 시래기는 못 먹고 이제 그 찜닭만 좀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네, 뭐 간장 진짜요? 베이스나 로제 베이스는 먹어봤는데 시래기찜닭 못 먹어서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진짜 먹어볼게요.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보지마 반짝반짝 내 얼굴 바라보지마 저희 출근송이에요. 두려워 상큼 말랄 큐티 뽀짝한 컨셉도 완벽 흡수한 걸스데이의 반짝반짝이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4위 차지했어요. 와우 이게 출근송이군요. 네. 저도 예전에 이 곡을 하루에 100번씩 들었을 때가 우와. 있었습니다. 근데 출근송은 어떤 기준으로 좀 선정하세요? 저희는 추억의 케이팝 노래 너무 좋아요. 아, 그러면 반짝반짝 있고 또 네. 하나 또 뭐 있습니까? 저희가 걸스데이 선배님 노래를 네. 그렇게 많이 들어요. 여기 원래 걸그룹 덕후 아니에요? 우리 먼데이 씨.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보고 싶어. 아~ 발라드 약간 오늘 살짝 잔잔하게 가고 싶다 하면 약간 바로 발라드로 빠지고 그리고 좀 신나게 가고 싶다 하면 이런 반짝반짝이랑 하고 카라 선배님 숙녀가 못돼 숙녀가 못돼 야 그러면 막 신나죠 막 네. 그날은 숙녀가 안 되는 날로 맞아요 막 진짜 못돼요 카라 음악도 우리 에너지를 막 업시켜줍니다 네. 아 맞아 출근성 너무 좋은데요 너무 네. 아 케이팝 추억의 케이팝 네.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송 4위 공개합니다. 멤버 한 명 한 명의 능력이 뛰어난 그룹이죠. 국민 걸그룹 아이오아이의 너무너무너무가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4위 차지했습니다. 아이오아이 너무너무너무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먼데이 씨가 네. 걸그룹 덕후 앞서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 네. 모든 노래와 안무를 막 활력하고 찾아보고 예 혹시 이번에 활동이 좀 뭐 겹쳤으면 했던 팀이라든지 뭐 선배님들 누구 있어요? 와 저는 아우 항상 이렇게 한 팀 한 선배님만 고르는 게 정말 정말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럼 누구 무대 좀 보면서 좋았어요? 네. 아 일단 저는 원래 버디의 예. 신분으로서 네. 네. 비비지 선배님들과 겹쳐서 맞아요. 이거 너무 챌린지도 찍고 그 아름다운 미모를 예. 볼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어요. 정말이지 기뻤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 비비지도 너무 잘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진짜 잘하세요. 직관을 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활동 굉장히 네. 짧게 하기 때문에 네. 정말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성덕이었습니다. 네네 비비지 너무 좋은 팀이에요. 네. 맞아요. 예. 진짜.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성 3위 공개합니다. 데뷔 초부터
남성미 뿜뿜 내뿜던 짐승돌 2PM의 Again and Again이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너의 집 앞에 또 선간지 이 곡이 있었네요. Again and Again. 아, 아주 뭐 난리 났던 곡입니다. 네. 2PM. 또 하고 실수 없이 계속해서 연습하는 연습벌레 누굽니까? 위클리네. 연습량 제일 많은 멤버. 저희는 사실 연습량이 거의 똑같아요. 아, 비슷해요? 네. 다 같이 출근해서 다 같이 퇴근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되면은 체력이 좋은 멤버는 괜찮지만 체력이 조금 힘든 버거운 멤버가 있을 거잖아요. 네. 아, 우리 먼데이 씨. 아니 근데 먼데이 씨는 운동에 그렇게 진심이면서 연습 때 왜 또 체력이 딸려요? 아, 딱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것만 하는 건 모르겠는데 딱 집중해서 네, 초과 연습이 저는 이제 기절 초풍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집중해서 짧게 해야 효력이 더 높은 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바로 먼데이군요. 네. 아, 네, 그러면은 진짜 이거 에너지 배분을 잘 나누어서 써야 되네요. 이제 막내 쪽 라인들은 괜찮고요. 저희 막내 쪽 라인들도 약간 버거워요? 뭔가 버거울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간식이나 밥을 챙겨 먹어주면 효과는 괜찮습니다. 네. 바로 괜찮아요. 네. 챙겨 먹으면서 열심히 네. 아유, 예. 연습량이 보이더라고요 이번에도. 진짜 위클린 진짜 연습량이 많은 팀입니다. 예.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송 3위 공개할게요. 걸크러쉬라는 게 폭발했다! 4인 4색의 매력이 뚜렷한 블랙핑크의 뚜두뚜두가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3위 차지했습니다. 블랙핑크 뚜두뚜두 흐르고 있습니다. 예, 팬심 저격하는 나의 입덕 포인트를 서로 좀 얘기해 주세요. 너무 좋아요. 예, 우리 지안이의 입덕 포인트 예 어딥니까? 일단 보조개가 보조개 저 너무너무 귀여운 거 맞아요. 또 귀여운 표정과 말투 인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우리 손 씨의 입덕 포인트는 저는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원시원하고 좀 탈탈한 성격과 그런 뭔가 반전 매력. 뭔가 좀 시크해 보이면서 그래서 맞아. 제가 이 단발머리가 너무 소은 씨하고 찰떡이라는 거예요. 보통 걸그룹들이 헤어가 길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은 씨 춤과 이 단발을 딱 보는 순간 그 반전의 매력이 확 네. 그래서 최고의 진짜 반전 매력은 최고의 입덕 포인트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먼데이 씨는 보컬이 보컬을 빼놓을 수 미쳤습니다. 여기는 진짜 랩도 사실 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두 개 다 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죠? 네. 네. 맞아요. 너무 자랑스러운 보컬입니다. 네. 먼데이 씨, 이 팀에 먼데이 씨 없으면 녹음 못하죠. 맞아요. 저는 못해요 절대. 안 그래서 입덕 포인트는 여러분 먼데이 씨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 속 2위 공개합니다.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님 에이핑크.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은 노노노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2위 차지했습니다. 에이핑크 노노노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2위 공개합니다. 똑똑똑 노크를 하며 팬들의 마음을 두드린 트와이스의 낙낙이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2위 차지했어요. 트와이스 낙낙 그러고 있습니다. 세 분이 맞춘 듯이 안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나중에 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아, 네. 먼데이 씨는 뭐 이제 걸그룹 덕후니까 다 이제 기억을 하고 있지만 두 분도
네. 네, 많은 예, 걸그룹 안무들을 또 다 기억을 하고 있고 네. 나연의 팝. 어, 맞아요. 팝 뭐 이거 너무 그때 네. 팬덤에 너무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칭찬 많이 받았죠? 어, 감사하게도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예.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찰떡이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소은 씨가 슬기 씨의 트윈 리전스를 네. 아니 그래서 맞아요. 슬기 씨 닮은 걸로도 또 언급이 되고 네. 아이고. 근데 너무나 또 축복인 것은 제가 너무 소름인 거는 아, 못 만나나? 활동이 이제 레드벨벳이 아~ 활동이 시작이 됐는데 아~ 네. 이제 여기는 마무리인가요? 아 만날 수 있나요?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내일 인기가요에서 혹시? 아, 혹시 또 아니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말 레드벨벳이야말로 활동도 이게 막 길게 안 하니까 맞아요. 혹시 뭐 슬기 씨나 누구 만나면 네.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직접 카메라 보고 어? 해주세요. 아, 왜냐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쵸. 예, 영상으로 킹덤 퍼즐에서 선배님 이렇게 곡 커버하게 된 것도 너무 영광이었는데 이번에 선배님이랑 활동이 겹치게 되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꼭 앨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파이팅! 아, 이런 날이 꼭 오길 바랄게요. 네. 나중에 챌린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오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 송 1위 공개합니다. 파리처럼 손바닥을 비비는 게 이 노래의 키포인트 안무!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쏘리쏘리 뭐 이 안무는 아마 아이돌 모든 분들이 다 기억하고 맞아요.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정말 교과서 같은 곡입니다. 쏘리쏘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미안한 거 있으면 고백할 시간 드릴게요. 미안한 거 없었어요 이번 활동할 때는 저희가 사실 근데 그때그때 얘기해요? 얘기라는 편이어가지고 네. 아니 그러면 뭐 없는 거예요 사실 요 정도 생각이 안 나면 없는 겁니다. 다행이다. 슈퍼주니어 신동씨는 예명 짓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고 합니다. 뭐 신동씨가 뭐 동춘 뭐 우동 뭐 여러가지 이름 아이쿠. 중에서 계속해서 굉장히 적지 않아 당황했대요. 신동씨가 이제 신동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사실 먼데이 씨도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가을 겨울 뭐 이런 이름들 많이 있어요 계절은 네. 근데 먼데이 요일로는 이게 아이돌 최초였지 않나. 처음에 이름 어땠습니까? 느낌이 먼데이 저는 사실 절망했습니다. 솔직히 이젠 말할 수 있다. 그치 이젠 말할 수 있죠.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사실 저한테 너는 예명을 쓸 거니까 한번 리스트업을 해봐라 하셨는데 네. 그때가 제가 너무 연습생 한지도 얼마 안 됐을 맞아요. 때였고 한 18살인가 19살인가 했던 좀 어린 나이였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뭐 기발한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제가 MBTI도 극 S거든요. 그래서 뭐 대단한 독창성 있는 이름도 안 나오고 해서 겨우 가져간 이름이 뭐 제 이름 뭐 뒤로 바꿔서 뭐 민지 뭐 약간 이런 이름 그렇죠, 말고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민지 바로 탈락하고 그래서 아이고 못하나 이거 뭐 어떻게 뭐 막 그러다가 하다 못해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제가 속눈썹이 좀 되게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래쉬 어떠냐. 래쉬 그때 연습생 친구가 래쉬 어떠냐 그래서 너 정말 너무한 아이구나 했는데 제가 또 아이디어가 안 나니까 래쉬도 쓰고 래쉬는 보컬 느낌이 안 나. 래쉬는 왠지 래퍼 느낌이야.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약간 좀 차도녀 느낌이 있으니까 시티 어떠냐 그래서 너무 1차원적인 거 아니냐. 시티 탈락. 시티 탈락, 래쉬 탈락, 민지 탈락, 먼데이 합격.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는 먼데이. 멤버들은 먼데이라는 느낌 처음에 들었을 때 어땠어요? 많이들 위로해줬었던 것 같아요. 네, 위로. 야, 괜찮아, 바뀔 거야 이랬는데 맞아요. 그대로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아,
난 그래서 가끔씩 먼데이 씨를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부르면서도 어쩔 때는 썬데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 그러니까 뭔지 알죠? 정신이 막 없으면 갑자기 썬데이. 그러니까 이게 좀 근데 임팩트가 있긴 해요. 왜냐면 먼데이 이게 사실 요일이 아무도 없거든요. 아이돌 지금 한 800명, 1000명 중에 아무도 없어. 맞아요, 맞아요. 독보적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민지로 했었으면은 또 너무 또 흔한 이름이 또 될 수도 있어서 예, 그래서 먼데이 밀고 갑시다. 네, 네 밀자 월요일. 월요일. 먼데이 하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튜스데이 했으면 이상하지 또. 네. 이상하잖아 튜스데이. 프라이데이 했으면 살짝 프라이데이 눈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 그 중에 먼데이가 제일 나. 제일 나은 것 같긴 해요.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그러면 소은 씨는 떨스데이세요? 아니요 저는 소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맞아요. 먼데이 지금 또 들으니까 괜찮아요. 떨스데이보단 낫네요. 그럼 프라이데이보다도 나아요. 네. 먼데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 지한 씨 본명은 네. 지호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트와이스 지호 씨를 실제로 본 적이? 네 저희 아마 데뷔 초 때 정말 활동이 겹쳤어가지고 정말 그냥 인사드린 정도로만 마주친 적 있었는데 너무너무 팬이어서 맞아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 지호 만나가지고 또 뭐 하면 나중에 챌린지 같은 거 할 때 지호 씨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은 또 만남이 인상적인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이어드려요. 잠깐만요. 본인들의 음악을 할 줄 아는 가요계의 위너 위너의 릴리릴리가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릴리릴리 들으면서 우리 세 분과는 마무리를 할 텐데 못한 얘기 있어요? 이거 했어야 되는데 진짜 오늘 다 얘기하고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못한 얘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선배님을 향한 사랑. 사랑해요. 너무 유쾌했습니다. 근데 1년 7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너무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었어. 내년에는 조금 더 빨리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기 전에 여름 시작하려고 할 때 아주 그 정말 청량하고 청량하는 와규 위클리 잘하잖아요. 정말 하이틴 같은 느낌으로 여름 전에 꼭 돌아와 줬으면 좋겠고 먼데이 씨는 저하고는 라디오는 처음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아니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정말 너무 잘 진행해주시고 너무 당연한 거지만 저희도 너무 잘 알아주시고 저를 그냥 보자마자 먼데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감동이었어요. 아이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 우리 데일리 여러분들이 탕탑이라고 저희가 또 다른 컨텐츠를 촬영한 게 있는데 맞아요. 이제 공개가 또 곧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재밌게 했고. 그래서 정말 즐겼습니다. 팡터뷰에 릴리즈 되는 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세 분은 내년에 2024년에 다시 만나고요. 이제 끝으로 카메라 보시고 데일리 따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둘, 셋. 데일리 따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널 좋아해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를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